그것도 상처와 쓴뿌리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. 억압을 하는 사람, 착한 것 같으죠? 아니에요. 착한 게 아니라 약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. 우리는 소리치고 막 소리치고 뭐 물건 때려 부시고 막 이런 사람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죠. 그것도 약한 사람이 증거예요. 강자와 약자라는 그 폴토르의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인간은 다 약한데 강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약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래요.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가고 심리성 질환자가 되는 건 약한 반응을 하는 거고 소리치고 두드려 부시고 막 험하게 하는 거는 네? 그거는 이제 성격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둘 다 성숙하고 변화되고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요. 저희가 요한 3서 1,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. 사랑하는 형제들아, 네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. 아니에요.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.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중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.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자녀가 자살해 죽을 수도 있고 부모가 그렇게 기도를 키웠는데도 잘못되는 동네가 있어요. 근데 다 간증은 좋은 것만 하잖아. 자녀가 잘못되는 거 어른들은요, 부모들은 말 못해. 혼쭐 놓칠까봐. 그쵸? 자녀가 잘못되는 것 같고 간증하는 사람 보셨어요? 안 해요. 나쁜 거는 간증을 안 했을 뿐이지,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자신 건상 망칠 수 있고요. 힘들 수 있어요. 그러면 믿음이 되는 건 뭐냐? 잘 될 때 좋다고 그러는 것보다 아까 내가 신 읽었잖아요. 병들고, 고독하고, 일이 제대로 뜻대로 안 되고, 모든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, 그것이 EQ거든요. 그 EQ를 증진시키는 것, 그것이 이제 제가 익히는 우리 신성의 독서그룹의 그 목표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증상을 치유받으려면 인간 이해를 위해서 고려할 사항 첫 번째, 역기능적 가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. 그러면 이걸 위해서 책을 뭘 읽어야 되냐면 아직도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, 이런 책을 읽으시면 역기능 가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성인아이는 소외감을 잘 느끼고 비판하고 완전주의, 낮은 자존감, 잔소리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은 역기능 가정들의 출신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소외감을 많이 잘 느낍니다. 두 번째, 기질에 대한 이해. 성격하고 인격하고 기질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. 사람들은 기질 그러면 성격으로 아는데 성격은 학벌과 환경과 그쵸? 그 자기가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로 형성되는 게 성격이에요. 근데 기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다섯 자녀가 다 기질은 달라요. 어떤 애는 말리지 않아도 그냥 말이 많고 어떤 애는 똑같은 부모가 키웠는데도요. 어떤 자녀는 알아서 자기가 숙제 다 하고요. 근심 걱정이 많아. 자기가 자기를 다 잘 알아서 하는 올 기질 자녀가 있어요. 우리가 이 기질 검사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 남편 타고난 점액질이면 늘어놓고 정리 못하고 시간 관념 없고 제가 우리 남편을 이해가 안 갔었어요. 그래서 매일 갈등이 심했는데 어느 날 기질에 대한 책 한 권 읽고 전에 우리 집에 평화가 임했어요. 그건 하나님이 아예 그런 기질로 다 셋업을 해서 그야말로 그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깔아주셨어요. 점액질로 살아가라고.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바꿔요? 저는 우울질이라 건진 걱정 많고 미래에서 늘 불안하고 이런 기질이에요 제가.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 전 낙천적인 사람한테 아마 또 낙천적인 여자 점액질 여자 붙여놓으면요 집안이 아수라장인 거예요. 그냥 강의한테 쭉 늘어놓고 책도 그냥 밖바닥에 늘어놓고 얼마나 질서가 엉망인지 몰라요. 근데 저같이 우울질이니까 다 정리하고 나 지금 한국 가서 버리고 정리할 게 또 많아요.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봤더니 얼마나 살림들을 잘 사는지 깨끗한 집에서 비교를 물어서 어떻게 깨끗하냈더니 안 쓰는 물건은 다 일단 버리래요. 그래서 나는 우울 기질을 안 버리거든요. 차곡차곡 다 쌓았는데 조금 버리려고 그래요. 이렇게 기질에 대한 이해를 알면은 가정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두 사람의 역동이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게 기질에 대한 책이고 받아들이게 됐어요. 그래서 그 기질 검사 지금 할 겁니다. 그런 가정에 대한 이해.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냐, 구타를 했느냐, 외도했느냐, 이중독이었냐, 분노가 많았느냐, 잔소리가 많았느냐, 권위적이었느냐, 또 이혼한 자녀인지 내가.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가정에서 어떤 그런 가정을 찾냐는지가 또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
그 다음에 이제 남녀 차이로 인한 남성 신앙, 여성 신앙. 요거를 알고 싶으시면요. 화성에서 온 남자, 금성에서 온 여자. 요 책을 꼭 한 권만 사서 보세요. 열권 볼 것도 없어. 요, 저, 또 남편 안에 이렇게 살아.